제도, 행정 구제 제도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 미리 여기 잠깐만 볼게요. 행정 구제 제도의 유형, 행정상 손해 전보, 행정 쟁송, 뭐래냐. 행정상 손해 전보는 행정상 손해 배상, 행정상 손실 보상, 행정 쟁송은 행정 심판, 행정 소송. 큰일 났네. 이게 많이 달라봐야 글자 두 개인데 의미가 너무 다르다라는 거지. 그래서 각각 정리해둘 필요는 있다. 그래서 밑에 이렇게 정리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차근차근 빈칸 채우러 갈 거라고. 시작해봅시다. 행정기관의 작용이 그냥 국가와 정부예요.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한다면,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한 7층짜리 건물의 병원을 온전히 쓰고 있는 병원장이야. 근데 오, 막 코로나가 터지거나 전쟁, 전염병이 돌거나 그러면 국가에서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어. 너네는 그건 전담 병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너무 무섭기도 할 거고, 성가시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환자 못 받아서 돈도 못 벌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전염병이 이제 잠잠해졌어. 그리고 끝이야? 아니지. 국가에서 보상해줘야 되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권익의 구제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가 행정구제 제도이다. 단어뜻. 첫 번째 단락에서 단어뜻은 무조건 네모야. 대표적인 유형으로 행정상 손해전보와 행정쟁송이 있습니다. 행정구제 제도를 행정상 손해전보, 행정쟁송 두 가지로 나눈대요. 옆에 빈칸, 삐리리의 개념, 누구의 단어뜻 설명해줬어요? 행정구제 제도. 이 개념 및두 가지 대표 유형. 그러면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 마지막 문단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분류를 해놨다. 최소한 한 달락 먹고 가야 된다고. 행정상 손해 전보는 네모. 행정 작용 때문에 개인에게 손해나 손실이 발생하면 일단 행정 작용이 있어야 돼. 손해나 손실이 발생해야 돼. 국가나 지자체가 돈으로 갚아주는 제도입니다. 배상 및 보상의 원인에 따라 행정상 손해배상, 행정상 손실보상으로 구분이 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배상은 지들이 잘못했을 때 하는 게 배상이에요. 보상은 이거 당연히 국가로서 할일 적합하게 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피해를 받았으니까 그거는 보상해줄게. 이런 거겠지. 옆에 2번 단락. 행정상 누구? 손해 전보의 개념과 구분. 다음. 행정상 손해배상은, 그렇죠. 행정상 손해배상 나왔고, 손실보상 또 나왔으니까, 역시 어때? 설명해줘야 돼. 행정상 손해배상은, 행정상 손해전보, 이렇게 네모 칠게요. 그렇죠. 위법한 행정작용 때문에 발생한 손해를 구제하는 거다. 이러한 배상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 영조물의 설치 관리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이루어집니다. 공무원이 하면 안 되는 짓을 해서 생기는 문제. 그 다음에 시설 관리, 예를 들면 뭐 가로등,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뭐 맨홀 뚜껑, 이런 것들 다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관리 하자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 예를 들면 뭐 하수구 점검한다고 맨홀 뚜껑 열어놓고 안 닫아놓고 간 거야. 사람이 빠졌어. 그럼 물어줘야 돼. 손해배상을 받고 싶으면 배상의회에 배상금 지급 신청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받고 싶으면 배상위원회에 배상금 지급을 신청하거나 야, 돈 물어달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안산시를 대상으로 대상심의회의에 지급 신청을 했다면 대상심의회의 결정을 신청자가 받아들여 네, 3만원 해드릴게요. 장난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와 달리 행정상 손실보상은 손실보상 보상은 뭐였어? 할 일 제대로 한 거야. 적법한 행정작용 때문에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을 구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 여기에 도로 놔야 돼. 도로 놓으면 너무 좋아질 거야. 근데 그 도로에 이렇게 코스에 농사짓는 할아버지 있을 수 있잖아요. 할아버지 여기 도로 놓을 겁니다. 보상해 드릴 테니까 좀 빼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겠지. 사회 전체가 그 손실을 공평하게 부담해야 한다라는 입장에서 마련된 겁니다. 행정상 손실 보상은 현금 보상을 원칙으로 하지만 물건으로 보상하기도 합니다. 농사 짓고 있었어. 논이야, 논. 근데 여기에 신도시를 만들 거래. 그래서 국가에서 가져갈 거야. 그러면 그 땅값을 계산해서 돈으로 줄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할아버지 때마침 여기 아파트 들어올 건데 아파트 하나 드릴게 이렇게 갈 수도 있다.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대개 협의를 하기도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국가에선 얘기합니다. 이거 평당 2천만 원씩 드릴게요. 뭔 소리요? 평당 5천만 원은 줘야지. 배째란 식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행정기관의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해 주기도 합니다. 행정기관의 결정 절차를 거치고도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의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옆에 두 번째 달러, 세 번째 달러, 행정상 손해보상과 행정상 손실보상의 개념과 차이 됐고 우리 이제 빈칸 채우러 가자. 행정상 손해배상, 손해배상, 물어내라, 물어내라. 네가 잘못했으니까. 위법한 행정작용 때문에 발생한 손해를 구제하는 것. 배상심의회의에 지급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행정상 손실보상, 적법한 행정작용 때문에 발생한 손해를 구제하는 겁니다. 뭐 일단 협의하시고요. 안 되면 행정기관에 결정 요청하시고 이의신청하시고 마음에 안 드십니까? 법원에 뭐 소송하셔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죠. 다음 행정쟁송은 쟁, 투쟁, 투쟁 이름만 봐도 어떻게 대놓고 너무 싸우는 거 아니야? 뭐로 싸우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행정작용의 효력의 유무나 부당성을 심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절대 그럴 리가 없겠지만 제가 학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육청에서 너 출근할 때마다 교육청에 전화해서 보고해 이런 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당을 하고 있는데 구청 보건과에서 너네 매일 식당 상태, 주방 상태 어떤지 점검해. 냉장고에 뭐 들어있는지 품목이랑 유통기한이랑 남아있는 그 무게, 그람수 맨날 보내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 받아들이겠어? 안 받아들이지. 내가 잘못을 해가지고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뭐 한 3일 동안, 한 일주일 동안 영업이 정지됐는데 갑자기 그날 단속 나온 뭐야 공무원이 기분 나쁘다고 나한테 뭐 해가지고 뭐야 이거? 오케이 두 달 동안 영업정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아니면 이렇게 막 서류 작업하면서 오타가 나가지고 2주인데 2개월 이럴 수도 있고 행정작용의 효력의 유무나 부당성 심판 제가 저한테 너무 하는데요. 소송을 행정기관에 제기하냐 법원에 제기하느냐에 따라서 행정기관에 하면 행정심판, 법원에 얘기를 하면 행정소송으로 구분이 됩니다. 어머! 단락의 마지막이 분류지. 행정심판은, 근데 얘는 또 단락 나누지 않았죠. 그러면 이제 또 읽기 전에 찾아야 돼.
행정소송은 이 말 찾아야 돼. 여기 있네. 그래서 아, 다섯 번째 단락은 여기에서 끊기는 거구나 라고 미리 체크해 놓으면 눈에 조금 잘 들어오지. 행정심판은 행정작용 때문에 권리와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소송. 정해진 기간 내에 행정심판위원회나 해당 기관에 청구서 제출. 행정심판위원회가 그러네. 에이, 너무했네. 인정을 하면 행정작용을 취소, 변경하거나 각종 처분을 내립니다. 이러한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 청구하는 거니까 법원에 비해서 소송 비용과 법원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가 있다. 이게 조금 간편하고 돈도 들들고 깔끔해. 행정소송은 침해받은 자가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심판 거치지 않아도 돼. 행정심판에서 기각받은 경우에도 제기가 가능해. 오! 행정심판해서 결과 마음에 안 들면 일로 넘어가려면 넘어갈 수 있어. 아니면 곧바로 일로 와도 되고.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통해 보호받을 실질적인 이익이 크고 급박한 사안일 때 가능하다. 아, 행정심판 얘는 좀 처리가 좀 걸리나 봐. 얘는 바로바로 처리가 가능한가 봐요. 당사자의 청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행정작용 무효를 확인하거나 일부 전체를 취소할 수가 있다. 그런데 아, 이렇게 소송을 제기할 만하시군요 라고 인정을 해도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친다면 기각한다. 충분히 이해하고 당신 말이 맞지만 그래도 행정기관의 작용이 적합합니다. 라고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공익추구를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옆에 나와 있는 86페이지 오른쪽 밑에 있는 빈칸 채우러 갈게요. 행정심판. 아이고야, 어디가 있냐. 행정, 네 번째 단락. 일단 뭐예요? 행정쟁송이. 개념과 구분. 밑에 행정심판. 권익의 침해를 받은 자가 누구한테 심판받아요?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거고, 행정소송은 권익을 침해받은 자가 어디에? 법원에 제기하는 겁니다. 심판 갔다 소송 갈 수 있고, 소송 곧바로 갈 수 있고 그랬었죠? 이렇게. 옆에 나와 있는 3, 4번 두 문제 1번 드려볼게요. 시작! 쉬우니까요. 그래.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걸. 분류. 3번의 답은 2번. 4번. 서술 전략. 두 대상의 차이점. 그렇죠. 차이점 있지. 행정상 손해 전보랑 행정 쟁송이랑. 기억 들어가야 돼. 니은 아닌가 봐요. 현행 제도에 문제점도 없고 해결책도 없죠. 니은 들어가면 안 돼.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바탕으로 사례를 분석. 구체적 사례 있어요? 디귿 탈락.
화재를 단계적으로 구분하고, 먼저 촥촥 나눠 놓고, 얘 먼저 촥촥, 그 다음에 얘 촥촥 나눠 놓고 있지. 단계적으로 구분합니다. 각 절차를 설명합니다. 맞죠? 기억, 리얼. 답은 2번. 됐을까? 오케이.